저 위치는 이제 전혀 다른 세계라는 그렇지. 그런 뜻입니다. 여기는 속계고 저기는 성계라는 뜻입니다. 저기서부터는요 우리가 좀 정숙해져야 되고 의복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. 사실은 어떻게 종교적인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. 그리고 일주라는 것은 하나의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기둥이 일렬로 섰다는 것입니다. 그럼 지금 옆에 그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조 기둥이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범무사 뭐 가보셨는가 보네. 범무사나 다른 데는 우리 근문사도 그렇더라고요. 하나입니다. 신기하죠. 그러면 넘어올 것 같아. 뭐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심을 뭐 박아서 이렇게 특수 설계를 합니다. 공포 포. 그래서 포가 기둥 위에 하나만 있으면 주심포시.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금 하나, 둘, 세 개가 더 있잖아요. 이게 이건 다포식이랍니다. 다포시, 포가. 근데 이제 포의 그 형식에도 다포식이 있고, 주심포식이 있고, 입공식이 있어요. 세 가지가 있고,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 항식이라 해가지고, 그 백제문화파크, 백제문화단지 거기 가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. 멧돼지 뿔처럼 돼 있는 게 네 가지예요. 이제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다. 일곱 곳 중에 우리가 이제 가까운데 설암사하고 대응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통도사가 있고 법주사, 그다음에 봉정사, 그다음에 도석사, 법주사 뭐 이런 식으로 일곱 개가 되어 있고요. 불국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를 하고 극락에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절 자체가 극락이랑 똑같다.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해탈문은 불이무이라고 그래요. 불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제가 하나다. 불이. 예. 그래서 그 해탈문을 이제 불이무이라고 하는데 그 해탈하는 겁니다. 우리 진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낼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까 이제 일주문하고 이제 틀린 것이 보십시오. 포가 기둥 위에 하나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주심포입니다. 주심포고 지금 요 기둥이 약간 배가 불렀잖아요. 그러니까 배흘림이라고 합니다. 배흘림 좀 틀리잖아요. 이렇게. 네, 배흘림 기둥. 그래서는 여기 다리를 경계해서 저 위쪽을 북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 다리를 위해서 남원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금천교라고 그래요. 궁예도 금천교가 있어요. 이 다리를 넘어서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하는 세계라고, 부처님이 사는 세계를 피하는 세계라고 합니다. 피하는 세계, 그쪽이요. 그래서 보통 다리를 놓고 건너가서 저쪽이가 이제 피하는 세계가 되는데 여기는 아까 해탈문, 그러니까 이제 그 배치 방식 틀린 건데 이렇게 그 해탈문을 두고 이게 이제 희지천이에요. 희지천인데 이거 다리는 극락교입니다. 그래서 그 저 아래에서 보면 이 다리가 맑을 때요 비가 좀 와여가지고 지금 탁한데 이게 투명할 때는 다리가 밑에 또 하나 보여요. 그래서 여기 나무가
그 나라가 있는지 관점을 시혜를 위해서 있는데도 그 다음에 얼마나 있었는지 물고기처럼 되는 것은 물속에서 하는 고기들을 이제 좀 개조하는 그런 뜻이 있고 좀 보여야 했습니다. 가늘고 두꺼운 걸 가지고 새장비라 그래요. 새장비. 네, 새장비라 그래요. 근데 가늘잖아요. 이제. 그래서 그 아래쪽은 그,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그래요. 기단. 그 다음에 가운데는 탑신이라고 합니다. 탑신이 좀 가늘어요. 그리고 위에는 상륜부라고 합니다. 상륜부. 위에는 상륜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저 상륜부 저 자체가, 상륜부 저 자체가 풍마동이라고 해요. 풍마동. 예, 풍마동이고 지금 보탑이라고 합니다. 보탑.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예, 이렇게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쭉 그 이게 항상 모십니다. 석가모님을 대원적으로 아 석가모님을 대리공주랑 개동고처 그러면 아 개로제라고 또 무량수전 그러면 극락전 그러면 아미타불 그래서 세 불이 굉장히 이제 주요 불입니다. 네. 석가모님을 개로제라불 아미타불 네. 네. 그래서 항상 그 본전 불이 이제 되어있고 보통 석가모니 불을 모시면 그 옆에 협시불이 있어요. 협시불을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이 앉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아주는 거죠. 이제. 그래서 항상 뭐 대웅보제라 누르면 이제 물론 대웅정 하는데 그때만 이제 보제 그러면 좀 더 높여서 보제보자를 좀 더 높여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 근데 이제 여기 오면 여기 와서 극락 문화대원한테 가면 마곡사 극락보전 기둥을 돌아보고 왔느냐 한다는데 어떨까 아니면 아 그러면 천국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네. 그래서 그만큼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곳이고요 저도 일본 그 동대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느티나무나 그래요 그 큰 구멍이 있더라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수명이 좀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 끼워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거기 통과해서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우리 보시고라도 가십시오 우리 그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오셔가지고 심은 기념식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념식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
네, 침필 이유랑 그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행복 이런 거, 양심정국 뭐 이런 게 이제 쓰였습니다. 네. 어떤 선생님 쓰신 겁니까? 네, 침필, 네, 침필 이유. 네. 그래서 이거 이제 백건당 여기서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.